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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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타트 한번 할까? 준비하러 마. 준비됐어. 자,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오늘 우리 그거 합시다. 시청자 참가할 수 있는 시청자 참가 프로그램.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다 참여하시라고. 지금 연기일 시간 며칠이죠? 오늘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3월 7일. 3월 7일 38절을 하루 앞당겨서 쉬는 겁니다. 38절을 몰랐던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내일 38절이니까 자, 남자분들은 뭐 와이프나 장모님이나 주변 여자분들한테 선물이나 여기 연기 스타일은 돈을 주더라고요. 돈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제가 정보를 드렸습니다. 38절입니다. 내일이. 반갑습니다. 저는 끝까지도 방송을 하면은 긴장을 해서 목소리가 살짝 잠깁니다. 이게 아, 술 한잔 들고 가고 좀 그래야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이 물어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오늘 뒷배경이 좋지 않습니까? 깔끔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전문가의 냄새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와이프가 이 도배를 했습니다. 방송을 합니다. 이 감각이 이제는 도배까지 합니다. 도배까지. 말하러 오셔야 할 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제가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벌써 좀 세겠는가? 힘드세요? 방송 모드입니다. 자, 이제 냄새 나요? 아, 아 냄새가 돌아가니까 뭐 하는 거야? 방송을 하면서 얼굴이 진짜 동그래졌어요. 그죠? 둥근 달이 됐네요. 그죠? 자,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박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까 전명 전명 돌팔로 노래하고 하시겠다면서요? 네, 전명 축하로 노래한 반곡하고 이 노래 듣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제 복을 우리 최 선생님께서 받아가지고 최 선생님도 몇천명 만명씩 이렇게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향 노래 할게요. 연변 노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편한 걸로 좋은 걸 하세요. 예. 자, 시작합니다. 네. 자, 원, 투, 쓰리, 포. 아내도 같다, 남편도 같다, 삼촌도 같다, 모두 다 같다, 한국에 같다, 일본에 같다, 미국에 같다, 러시아로 같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두 다 갔다 눈물로 헤어져서 모두 다 갔다 산다는 게 뭐니 근래 산산이 부서져 그리움에 지쳐가며 살아야 가나 오붓하게 모여 살라 없으며 없다 손꼽아 기다려 온다네 감사합니다. 아,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바른 이게 노래 맞죠? 진짜 연변 노래 맞죠? 맞습니다. 연변 노래예요. 누가 만들어? 누가 나 좀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아, 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도 갔고 뭐 미국도 갔고 뭐 돈 벌러 갔던 그런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는 중국에.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한국의 단각, 러시아 단각, 연변이 있을 겁니다. 네, 찾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네. 황선홍님이 박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가 봐요. 잠시만요.
아니에요. 박쌤 오시면 전화한대요.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를 통하고 싶다 싶은 거는 아닌가 봐요. 홍선홍님, 자 전화를 연결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인생 감사계님, 그렇게 헛다리 짚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황선홍님입니다. 황선홍님 국가대표 황선홍님. 자 지금 대전 시티 감독님입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모시겠습니다. 자 황선홍님 왔어요. 왔습니다. 박쌤. 박쌤이 전화 받으세요. 제가 아니라 박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화는 왜 복잡한데? 박쌤은 황선홍님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좀 쑥스러워합니다. 전화 그래 보이는.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동부가 최고의 커플 우리 아쿠아 내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황선홍이랑.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노래 한 곡 하신다면서요. 보니까. 예. 노래 한 곡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예. 오늘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전화 드린 목적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첫째는 오늘 보니까요, 우리 그 아쿠아 최님 이제 뭐 초보 유튜버라 이제 말이 무색할 정도로 뭐 유튜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1,000명 넘었더라고요. 근데 구독자가. 아,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고맙습니다. 기적을 우리 기적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황선우님 덕분에 제가 이제 승수장구한 거지 뭐. 춤도 췄는데. 예. 아, 그거 잘 봤습니다. 거기 그 뭐 아무 노래 챌린지 하고 와 굉장히 막 스펙터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는 뭐 중국에 내일이면 이제 뭐 해가 뭐 날이 바뀌게 되면 여기 뭐 여성의 날. 우리 그 여성의 날 뭐라죠 이제 분녀절. 분녀절. 예, 38절. 예예 38절 맞아요. 그 38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그 38절 이제 오는데 우리 뭐 연배에서 뭐 거만하게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박세님 여기 군명절 축하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아 대답 안 할래. 고맙습니다. 저 분이 아니에요. 소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황선님 덕분에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앞에 제가 뭐 말씀 여러 가지 드렸는데 이 대목에 제가 뭐 축하에 뭐 잘 못하지만 우리 뭐 축하에 의미해서 뭐 18번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를 하신다고요? 예, 뭐 해도 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예. 여기 잔치에 난임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요. 괜찮습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예. 예. 제가 그러면 뭐 18번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날인데. 헤이. 뽀뽀. 뽀뽀. 잡뷰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선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이야 진짜 있잖아요. 이 영혼을 몽땅 담아서 노래하셨어요. 영혼을 담아서 노래했어요. 진짜로. 전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못할 거예요. 진짜. 이게 뭐 요새 뭐 시끄러운데 우리 뭐 우한 폐렴 때문에 여기 뭐 중국도 시끄럽고 여기 시끄러운 걸로 아는데 여기 뭐 우리 스포츠인들도 좀 힘듭니다. 뭐 최근에.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단합을 해가 좀 이렇게 힘을 내서 이번 뭐 공격을 이겨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파이팅 예. 합시다. 파이팅. 이거는 뭐 중국, 한국 떠나서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조금. 그렇죠. 예.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오랜만에 재밌게 들었어. 와, 영혼을 담긴 노래,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두 분이 한국분하고 중국분인데 너무 아름답게 사는 것 같아갖고. 그렇지. 아, 고맙습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아, 잠깐만, 지금 유튜브 아이디 간단하게 시켜주시고 이제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기는 처리의 유일한 사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자분인 줄 알았습니다, 두 진짜로. 분은 재밌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도 뭐 제, 그, 항상 싸운 뭐냐, 거 아까 하고 뭐냐, 있습니다. 뭐냐. 예. 지금 먼저 결혼하면 그 님들처럼 살 거예요. 총각분이세요? 아직 청각이에요. 아, 그러세요? 어디에 사시는데요? 저 지금 그 원래 고향은 저 중국 안도인데, 연기 연배 안도인데, 이 한국 시흥에 있어요. 아, 시흥에 계세요? 아.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저기 여자분들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여자친구분은 있으세요? 여자친구분은 없는데 지금 뭐 기다리는 여자는 하나 있어요. 아, 썸 타는 썸 타는 분은 여자. 있고요. 예,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요? 아, 그냥 옛날에 10대 때 헤어진 여자친구가 너무 아직도 마음에 그냥 오기죠, 걸려갖고 지금. 오기. 오기 맞을까? 오기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오기를 찾아오셨나요?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돼갖고 상황이 어떻게 돼갖고 연락하게 됐는데 지금 네. 그냥 진짜? 부산사님이 내 지금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만나서 말 못하고 그냥 결혼했을까? 오기는? 오기는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했는데 남자친구는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뭐요? 아니구나. 아, 나 얘기를 틀렸다. 드세요, 잠깐만. 네, 그러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 둘이 잘 되면은 그렇겠지만 잘 된다 해도 그냥 제가 좀 바람둥이 그런 게 있어갖고 좀 마음이 그냥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면서요. 아, 지금 또 아닌데 그냥 실례하지만 20대인가요? 30대인가요? 30대 같아요. 34살이에요. 34살이요. 네. 아, 그거 정말. 이제 힘이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이제 그게 나이가 있어요. 이제는 이게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 그 나이가 있어요. 근데 30대 아, 한 중반 좀 넘어가면 꺾입니다, 그게. 그냥 흔들리고 막 이쁜 여자 보고 막 부끄러워하고 그런 게 너무 내 자신 너무 싫은데 그냥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건지 내가 그런 원래 그런 사람인지 있잖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그냥 여자밖에 없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예전에 그 여자친구 오기를 다시 만나고 싶은 건가요? 그러면 뭐 어떤 고민인가요, 지금 현재? 그냥 다시 만나고 싶죠. 그냥 내가 지금 살면서 지금까지 뭐 연애는 많이 못해봤지만 유일하게 결혼하기 싶은 여자는 오래 근데 해서 이렇게 없어요. 이쁜 여자를 보면은 마음이 흔들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거든요, 혼자 저는. 살아요, 혼자.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혼자 사세요, 그냥. 야, 정말 어느 여자를 울리자고 소리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아니야.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막은 건지 그 내가 원래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인지 그 모르겠어. 자기 아니 무슨 상황이랑 무슨 옆에서 여자들이 자기를 꼬신다. 방송을 하세요. 아, 제말좀 들어. 옆에서가 여자들이 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상황이라잖아요. 잠시만, 사이가 제가 아니라. 정리해줄게요. 제가 정리해줄게요. 또 당신이 계속 자, 정리를 해요. 지금 위치상 처리님, 지금 박 선생님하고 네. 상담을 할까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아, 좀 남자분하고 하고 싶은데. 아, 그러면 박 선생님 잠깐만 봐주세요. 처리님, 그러니까 예. 오기님이 예전 여자, 옛날 첫사랑인데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됐는데 자기 스스로도 만나더라도 내가 또 바람을 피지 않을까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이게 딱두 가지예요. 자기가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내가 내 사람이라고 딱 확정을 딱 짓는 순간 모든 걸 그냥 버리면 네. 돼요. 간단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만나지 마요. 그리고 어떤 여자든지 얼마나 완벽한 여자든지
100% 완벽하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항상 20%가 부족해요. 10%가 부족해요. 그 부분은 자기가 메꿔줘야지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근데 여자가 완벽한 100%의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를 찾았을 때는 절대 없을 거예요, 세상에. 알았어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람 부분에서는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많이 놀아봤으니까 노후도 생각해야 되니까 절제할 부분은 절제하시고. 예. 네? 저가 와이프예요. 아직 이쪽에 뭐야 이 활발하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한 바짝 한번 놀고 난 다음에 좋은 여자를 찾든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걸 끊고 한 여자한테 여자 나오기도 힘들어요. 야, 그러니까 나 변식을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면 꺾일 때가 됐어요. 네. 그럼 약간 결혼하면 아한테 애한테도 잘하고 좀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은 그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러면은 내 첫사랑 안 와버린지 마음이 그냥 흔들리고 그랬는데 다시 찾으세요. 쟁취하세요. 용기 있는 자만이 이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 아, 방송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저리님 노래 한 곡 예. 하고 가시죠. 무슨 노래? 노래요? 예, 노래 하나 하셔. 네, 할게요. 자, 갑니다. 예, 노래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봄이 왔다고 제비들도 고향에 갔으련만 고향으로 가고파도 갈 수 없는 이 사연은 그 누가 알아주랴 하향의 슬픈 마음은 산을 넘어 들을 지나 성등님께 전해다오. 저는 이 마음이 꼭 오기님한테 전달하기를 빌게 마음이지. 빌겠습니다. 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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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세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